좀 힘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죠. 많이 많은.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에? 다 와서 자신의 종교를 위로하죠. 다들, 물론 너무 감사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건 알겠지만, 문만 열면 문 앞에 그 종교 관련 서적들을 놓고 가시고. 어디 도복도 보내주시는 거죠. 도복이요? 도복에 관련 뭐.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산에서 단체 생활 하시는 분인데, 제가 당분간 쇠속과의 인연을 끊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근데 도복이랑 식단 같은 거. 막 독지가 여러분도 막 이제 전화를 해주시죠. 독지가? 자수성 가신 거예요. 20년을 너무 고생을 하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성공을 하셨대요. 이제 한 달이 걸려 선배님이 가서 저녁이라도 먹자. 그런 거 거절을 잘 못해요. 소심해서. 예,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막 호텔 레스토랑하고 막 데리고 가. 그러면 이제 그 분이 이렇게 되게 우아한 귀부인이세요. 오세요, 정선희 씨. 앉아요. 이런 긴 의자에 그분이 저쪽 있고 제가 여기 있어요. 많이 힘들죠?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시면서. 산다는 건 사계절을 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면서 되게 우아하게 그래서 술을 한 잔 이제 하자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술을 한 잔 그러면서 이제 살아온 일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내공이 딱 느껴졌어요. 이분이 술이 이제 좀 들어가. 이게 술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람이 이제 긴장이 좀 풀리면서 그러니까 약간 저를 보면 무장해제 되는 게 있으신가 봐요. 요즘도 이렇게 저를 보면 갑자기 자기 소름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떠올리셨는지 이렇게 막 마시다가 선희 씨 그래서 혹시 이영재 씨예요? 그런 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성서에. 이 또한 다 지나려. 할 필요 없어, 선희 씨? 선희 씨 혼자야. 세상은 혼자야. 처음에는 다 같이. 인생은 어차피 사계절의 옷을 입는 것 같아. 한 두 시간 있다가 인생은 혼자야. 어차피 혼자야. 이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안아드리고. 괜찮으세요. 잘 살아셨어요. 잘 살아오셨고. 정말 이렇게 어깨 겨드랑이에 얼굴을 묶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사시고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요.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느껴가는 게 뭐였냐면 어차피 세상은 다 아픈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치유가 됐다고 말을 많이 해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악소리조차도 못 낼 정도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도 이래저래 해도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어떻게든 꾸려나가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건강이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좀 창피해져요.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엄살 부리기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싫어요, 전 제가. 최하정 씨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나요? 아, 수분팩 꼭 하라고, 자기 전에. 현실적인 위로. 네. 제가 힘들 때 정말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웃었던 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최하정 씨는. 예를 들어서, 언니는 늘 즐거워? 늘 행복해? 그럼, 선희야, 언니는 그렇진 않아. 언니는 근데 그게 어때? 어떻게? 그런 방법을 묻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게 그 기운이 유지가 돼? 그럼 그때 이제 최하정 씨가 뻔한 말을 했다면 기억에서 지웠을 텐데, 난 오메가 3를 먹어. 난 오메가 3를 먹어. 이 얘기를 이렇게 선희가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는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제가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막 심각하고 이럴 때 막 언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일단 수분팩 하고 오메가3 먹어. 너무 좋죠. 예. 그 오메가3 얘기를 하면서 언니가 언니 이거 먹는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꺼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건 성분이 아, 오메가3 이건 특별한 거야 그래서 병을 가져와요. 전 특별한 것만 먹거든요. 그 오메가3가 자기 젊음과 에너지의 비결이라고. 아니 명란젓도 특별한 것만 드십니까? 저요. 오메가3 너? 아, 이건 보통 오메가3가 아니라고 딱 병을 이렇게 자기가 설명해준다고 이렇게 하더니 점점점 좋아! 아, 좋아!